자,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 두 개가 있고, 그 다음에 X1, X2 함수가 각각 주어져 있을 때 P가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, 이건 뭐냐면 P의 지금 위치 함수가 X1으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DX1 DT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겠네. 그럼 그때 Q의 속도를 구해라. 그러면 DX2 DT를 구한 다음에 왼쪽에서 나왔던 그 시간을 대입해 주면 되겠네. 그치? 자, 그럼 먼저 DX1 DT를 먼저 구해보면 6T제곱 마이너스 18T 이렇게 될 거야. 6T로 묶으면 T-3이 0이 돼서 T가 0이거나 또는 3 이렇게 되는 거지. 근데 0은 아니고 3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데, 그럼 오른쪽에 이제 dx2 dt를 구해보면 dx2 dt를 구해보면 2t 플러스 8이거든. t에다 얼마 대입하면 되겠어? t에다가 3 대입하면 되겠지. 그럼 6 더하기 8을 해서 14가 된다 이거지.